자, 이 그림은 제가 미학적 인간으로 살아가기 책에 실었던 그림인데요. 진선미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저는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설명서가 없어요. 그죠? 이런 물건을 살 때 설명서가 따라오잖아요.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 설명서가 없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막막한, 그야말로 그냥 들판에 던져진 들꽃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 선택의 기준은 뭐 부모님 말씀, 뭐 사회가 만든 도덕, 어떤 성인들의 어떤 지혜? 이런 걸 우리가 참고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런 참고가 항상 옳냐? 부모님 말씀이 항상 옳냐? 이 모든, 내용은 언어로 전달이 되잖아요. 부모님 말씀이든, 도덕이든 또는 성인들의 지혜가 담긴 경전이든 다 언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언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선과 악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선과 선이 싸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명분을 갖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는 둘만 낳는 것이 선이었어요. 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지금은 많이 낳는 것이 선이에요. 그죠? 바뀌잖아요. 어떤 결정적인 명제가 우리한테는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때 선택을 해준다는 거예요. 설명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길을 찾아가느냐. 그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동양에서는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도 잘하잖아요. 선택을 해야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가지고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아주 다행스럽게 인간의 본성에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진선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선, 옳음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미와 추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장,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 그거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작동을 안 해. 그냥 계속 남의 얘기만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얘기만 듣고. 그 안에 거는 사용을 안 해가지고 다 이렇게 녹이 슬어 있고, 남이 하는 얘기만 경청이 듣고 그것만 따라가려고 보니까 이 길이 잘 안 나와요. 결국에는 자기 길을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같은 동네에 살면은 그 동네까지는 뭐 같은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자기 집으로 가려면은 결국은 헤어져서 자기만의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길을 누가 알려주냐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알릴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진선미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물의 법칙을 파악할 수가 있고, 선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동체에서 서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덕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미의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조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선미를 제가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는 왼발, 선은 오른발, 미는 그걸 판단하는 나의 마음.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칸트는 그거를 진을 순수 이성이라고 말하고, 선을 실존 이성이라고 말하고, 미를 판단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칸트의 3대 비판서, 순수 이성 비판, 실존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은 진선미를 용역화 한 겁니다. 이게 인간 안에 내장되어 있는 고유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동안 서양에서는 이 진선미를 위계로 생각했어요. 플라톤은 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선이고 그 다음 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도 미스코리아도 진선미가 1, 2, 3등으로 된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위 일체가 되는 것이지, 그게 우열의 관계가 되면 상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상위 일체가 된다는 거는 이게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오류는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해가지고 우열을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진선미는 우열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상이 다른 거예요. 저는 뭐 집에 가면은 뭐 아빠고 남편이고 여기 오면은 선생이지만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가 이 3위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비교할 수 없어요. 좋은 선생이 좋은 아빠가, 좋은 선생과 좋은 아빠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건 비교 안 돼요, 그렇게는. 우열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플라톤은 우열 관계로 봐왔고, 그것이 서양의 형이상학 철학을 근대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라는 것은 이렇게 눌려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서양에서의 철학이라는 것은 다 진리탐구,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진리탐구가 주류가 있었지, 이야기라는 것은 마이너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칸트가 그거를, 그 밸런스를 잡아놓은 거예요.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영역이 다르다. 영역이 다르다. 기존에 생각하는 그런 진리라는 것은 그 과학적인 그런 영역이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 이런 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선을 누리고 사느냐, 이 문제를 과학이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무기 만들어서 뭐 같이 죽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실천 이성을 띄워내는 거예요.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신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신이 있어야 내가 착한 일을 할 때 어떤 나한테 어떤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신이라는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실천 이성의 영역을 따로 독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벌어진 이 두 다리를 조화롭게, 이 이론과 실천인데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뤄야 되거든요. 그래야 워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고 한 다리만 쭉 나가면 가지런히 찢어지는 거잖아요. 한 다리를 축으로 다른 다리가 나가고, 다른 다리를 축으로 또 다른 다리가 나가고, 그래야 이 워킹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생의 도예요, 도. 이게 걸음마예요, 걸음마. 이걸 알아야. 근데 그 걸음마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특별한 하나의 어떤 전문성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전인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한 기술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연과학하는 사람은 자연과학만 해. 인문학하는 사람도 인문학만 해. 이게, 그러니까 이 가지런히 쓰여지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된다. 삼위일체. 그래서 이 미라는 것은 진과 선의 그 컨트롤 타워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때그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판단. 그 칸트가 판단력 비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판단력. 매 순간 우리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규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최선의 선택인 거죠. 이걸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죽은 지혜고 두드려 있는 거니까 지혜라는 것은 이례적인 거예요. 그 순간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미적인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는 다 그런 것을 내재해 있다. 그걸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한테는 이런 3대 문화가 나오는 거죠. 진에서 과학, 선에서 종교, 미에서 예술. 이게 인간의 3대 문화 아닙니까? 이게 필요 없으면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력에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아름답습니까? 오른쪽이 아름답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는 기계적이죠. 동이라는 것이 반복되어 있는 것이고 자연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개체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자연을 좋아하는 것은 그런 어떤 조화의 본능이 미적인 본능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감을 느낀다는 것은 내 안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자극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자연은 그걸 우리한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획일적인 기계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이렇게 해결화되는 그럼 우리는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왼쪽에 있는 것은 조선시대의 막사발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평범한 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5,000원은 살 수 있습니다. 5,000원 정도. 왼쪽에 있는 건 얼마나 할까요? 저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일본 독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독보입니다. 일본 것도 안 바꾼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일본인들이 사랑하는 작품인데 저 차이가 뭡니까? 일본에서 저 막사발에 같이 막사발이 한 400개 정도 나와 있는데 일본에 다 있어요 거의 다. 근데 일본에서 막사발의 가치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돈으로 환산이 잘 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몇 배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무튼 좋은 거는 아무튼 저런 작품들은 경제적 환산이 안 돼요. 몇천억도 더 될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유용성에 있어서는 별 차이 없어요. 그죠? 같이 뭐 물 먹으면은 뭐 유용성이 뭔 차이가 있겠어요. 저걸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같은 용도인데 하나는 저렇게 가치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가치가 없는가. 가치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저 가치라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왜 저 막사발을 미치도록 좋아했는가? 그런 거 좀 생각해 봤습니까? 일본은 그 당시 이 다도 문화가 유행을 했어요. 다도. 그 사무라이들이 그 다도 문화를 통해서 뭐 자신들의 그 죄를 씻고 마음을 씻는 하나의 그 예식 같은
그런 거를 해서 이제 그 전국에 이제 확산을 시켰는데, 이 다도 문화의 정신적인 배경은 선불교입니다. 선불교. 일본 미학은 다분히 그 불교 미학에서 많이 가져오고, 나중에 또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선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이 삶, 세속적 삶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세속적이 느껴지면 안 되는데, 인간의 어떤 그 기교를 뛰어넘는 어떤 그 무엇, 예,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자연스러움, 이 자체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릇도 거기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중국 부자기들은 굉장히 기교적이었어요. 화려하고. 그게 이 다도 문화, 일본의 다도 문화와 중국 부자기가 잘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중국 부자기가 좋았지만, 그 당시에도. 부자기는 중국이었지만. 그래서 조선의 막사발, 서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찻집도 우리나라 시골집처럼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놨어요. 아주 조그만해요. 그렇지. 문도 그냥 거기를 숙여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화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탈속적인 그런 자연스러움을 연출하는데 좀 막사발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막사발의 수집,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일본인들이 만들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만들면 되지, 저거 왜 못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일본인들의 기질에 저게 잘 맞지가 않아요. 일본인들은 굉장히 섬세한 사람들입니다. 정교하고, 기교와 기교적인 사람들이에요. 뭐,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 보면은 하이튼 아기자기하고 아주 섬세해요. 여성스럽고. 이건 터프하잖아요. 그냥 만들다 만 것 같은 약간의 그 불안정성이 있는데, 아, 그것도 목적을 갖고 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걸 미적으로 그걸 추구하다 보면은, 그렇게 그 상태에, 그 경지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산이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임진왜란을 일으켜가지고 도공, 제일 먼저 한게 도공도 잡아가는 거였어요. 도공들을 엄청나게 잡아갔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의 그 일본의 도자기 산업이 육성된 거 아닙니까? 일본의 근대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일본 도자기인데, 그 도자기의 주축이 한국 도공들이에요. 이산평 같은 사람들. 선생님. 네. 일본이 저 이쪽다 저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만약 일본의 그 다도에 의한 저 선호가 없었으면 우리가 저거의 가치를, 네, 지금처럼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건지. 우리가? 네. 아, 우리는 평가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사발이라고 본 거죠. 일본이 아니래도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배제하고도 전 작품이, 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네. 그 그래서 미학이 대단한 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학의 싸움인 거예요. 작품의 싸움이 아니라, 네? 작품을 우리가 서양의 어떤 순금이의 기준, 또는 뭐 서양의 미적 기준을 보면 저거는 그냥 만들다 만 것 같고 약간, 네? 미연상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야나기 무네시가 바라보는 그런 그 동양미학, 불교미학의 관점을 보면은 저거는 신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걸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미학이지 작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질문 잘하셨어요. 네. 미학 싸움이라니까 이제는. 왜 저게 가치가 있느냐를 미학적으로 그걸 증명할 때, 네? 가치가 생기는 거란 얘기죠. 서양 미학은 저런 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기교적이냐,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가지고 이 천재를 예술가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저런 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동양미학은 야나기 무네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저런 것들의 미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 미약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미약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그냥 맛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철학적 가치, 사상적 가치, 그걸 불교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그 선불교적인 어떤 언어를 초월한 그 경지, 여기에 그 혈통을 딱 대면 뭐니까 이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번에 나온 제 책 기교 너머의 아름다움, 네, 이게 이제 이 표지로 나온 거거든요. 그림이, 네, 그 기교를 이거는 넘어서 있는 거예요. 기교의 부족이 아니라 그동안 이거를 기교의 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의 예술은 미완성 이거 철학이 봐왔지만 이런 소박이 미학으로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 미술사를 새롭게 봐야 되는 거죠. 중심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미술사에서. 근데 문혜영 씨는 한국의 미학에서 비애라는 감정 단어를 썼는데 그 사람이 그때 우리의 지배자가 아니래도 그런 비애라는 단어를 썼을지. 아, 그 비애라는 말은 그게 이제 야라기 문혜영 씨가 그 말을 쓸 때는 그거는 그 종교적 의미예요. 불교적 의미의 그 애상. 그거는 삶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초월적인 세계로 떠나려는 그런 마음인데, 물론 야라기 문혜영 씨가 식민지 시대의 한국을 보면서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심성이 현실 너머의 세계를 동경한다는 것을 이제 파악을 했지만, 그 비애라는 말은 꼭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탈현실적인, 우리말로 하면은 한의 개념과 가까운데요. 우리말에서의 한이라는 거는 어떤 그 원한 같은 게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비극적 원한 이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끝까지 같이 살 수 없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누군가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만남 자체는 헤어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한인 거죠. 그거를 우리는 용인하는 거예요. 용인하고 그거를 뭐 나쁜 말하면 체념이지만 체념이 아니라 그거를 용인하면서 승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연, 원래 그게 자연이니까 만나고 헤어지고 이게 자연, 자연의 순리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저녁이라는 시 아닙니까? 저녁에 누구시죠? 저렇게 많은 별들이 저별하가를 별이 또 나를 바라고 저녁에 별과 내가 만난다는 거잖아. 근데 밤이 깊어지면 헤어져야 되는 거잖아. 이게 한이에요. 만남과 헤어짐이 동시에 함축한 개념이 한인데, 그래 우리는 슬픈 거라고요. 비애, 비애라는 게 그런 거지. 뭐 전쟁 터져서 다 뭐 그런 비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종교적 개념이지 그거는.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뭐 일본 미학에서도 그런 비의 개념이 있는데, 모노노 아와레라고 해요. 모노노 아와레. 아와레가 이제 그 비애라는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슬픔. 모든 물질은 슬프다 그거예요. 왜? 봄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지만 그 며칠 지나면 또 져버리잖아요. 이게 슬프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철학적 깊이가 있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 말을 그냥 뭐 너무 부정적 의미로 써가지고 그걸 극복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야나기 문혜영 씨의 철학을 깊게 이해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불교의 경지에 들어가야 그분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대승불교에서 온 거거든요. 그게 소승도 아니에요. 대승. 대승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야나기 문혜에서 이해할 수 없고 우리 한국 미술도 이런 막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또 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그렇게 빠져버렸냐면 이 가치라는 것은 어떤 유일성에서 오는 것이다. 유일성. 네? 오른쪽에 있는 이 컵은 기능적이긴 하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싼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치를 빛나게 하려면 그 유일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성. 그럴수록 자기가 빛이 나게 되는 거죠. 유일성을 찾아. 자기만의 어떤 차별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냐는 거죠. 사람이 이도다완이죠. 그렇죠. 일본에서는 이도다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은 막사발인데 뭐 막이라는 말도 상당히 그것도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는 어떤 그 즉흥이에요. 즉흥, 일어남. 그 일어남이라는 것은 자연의 존재 방식이에요. 자연의 성질 속에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걸 도입니다. 도. 도의 경지예요. 그거는. 막이라는 것은 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막이 아니라 자연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게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뭘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자신의 유일한 유일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 유일성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 주체를 한국말로 얼이라고 합니다. 얼. 많이 들어보셨죠? 얼. 이건 한국말이지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 얼이라는 말을 뭐 소울이니 스페인이니 이런 말로 번역이 안 돼요. 이거는. 네. 리슨 뭐 이런 말도 안 해요. 네. 그 나다움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의 어떤 그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리 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어요. 얼로서 우리 안에 그래서 이것이 빠져버리면요 그 얼 빠진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작동을 안 해요. 어리 썩은 어리 썩은 어리석다는 것은 어리썩었다는 얘기죠. 작동을 하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네? 이 어를 사용할 줄 알아가지고 어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른이지 어린이라는 것은 그냥 얼만 있는 거죠. 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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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직 작동할지 몰라 그거를. 어르신이라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서 가가지고 궁극적인 길로 가가지고 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네? 어리신이 되는 것이 어리신이고 이 한국말이요 다 이 철학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철학이 바로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니까요. 얼굴이 뭐예요? 그럼 얼굴이 네? 그 얼의 모양이라지 얼의 꼴 네? 얼의 꼴 그 사람이 정신을 알려면은 얼굴을 봐야지 몸을 봐도 뭐 알겠어요. 얼굴을 봐야지 눈을 봐야지. 어? 얼이 항상 얼을 얼이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차려라는 말 쓰는 거예요. 얼차려 군대에서 얼차려 하잖아요. 어? 그게 이 말인 거예요. 얼차려. 얼을 안 차리면 어떻게 되느냐? 남의 욕망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지, 남의 욕망으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남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선택을 해. 이 얼 빠진 사람이죠. 이건 뭐예요? 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해서 헐은 뭐예요? 헐. 헐을, 헐이라는 건 일루전이잖아요. 예? 예. 얼이 나간 거예요. 예? 헐. 예? 잠시 나가는 거, 헐. 얼, 그 빠진 거가 좀 달라요. 잠시 나갔다. 잠시 나갔다. 그건 헐이라고 그러고.
빠졌을 때는 얼빠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머리 흔들릴 때도 있어요. 머리 자리를 못 잡고 흔들릴 때 어리둥절하죠.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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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리 갔다리. 또 뭐가 있어요? 절이라는 거는요, 절, 절한다 할 때 절이라는 것은 절에, 절하는 건 자기, 자기 어를 찾는 의식이에요. 절. 한국말에서 이렇게 그 어떤 가치 판단과 관련된 말들은 다 이 얼과 관련된, 그만큼 얼을 중시했다. 그 얼은 자기를 찾아가는 자기 정신의 줏대예요. 줏대. 이 줏대라는 것은 이게 줏대, 이 수레 바퀴에 이 쇠 있죠, 쇠. 이 쇠가 빠지면 이게 이 바퀴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에? 자기의 영혼을 이게 감싸주면서 이 모양을, 자기의 그 영혼의 모양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줏대라는 거는 정신의 줏대, 사전에 보면 정신의 줏대라고 나오거든요. 어리. 우리는 자기 그 영혼의 형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본성인데 다 달라요. 이게 사람마다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형태대로. 근데 그 형태대로 잘못 살 때 그 불쾌감을 주고, 그대로 갈 때 쾌감을 주는, 그게 우리한테 다 있다는 얘기예요. 쾌감과 불쾌감을 통해서 우리한테 사인을 보내와요. 이 미약이라는 거는 그 사인을 감지해가지고 쾌감과 불쾌감을 통해서 내 길을 찾아가는 게 이 미약이에요. 네? 과학은 진리를 따지고 도덕은 선악을 따지지만 미약은 쾌와 불쾌, 쾌와 불쾌를 통해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남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는 이 전체가 열이 빠져 있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대정신이 아닌 거예요. 열 빠진 사람들이 됐는데, 그래서 자꾸 자살을 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과거 조선시대에는 그 선비들 보세요. 처사들. 그 시골에 처 밖에 있어도 행복하게 살잖아요. 자기 일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그런 사람들도 존경하는 사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네. 뭐, 오히려 또 이 기득권에 가담한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삶에 묻혀가지고 뭐 자기 연구하고, 사회에 자기 얘기를, 머리가 맑으니까 보이는 게 많거든요. 그 얘기를 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존경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 같은 사람은 돈도 안 빌려준다, 은행가도. 이 좋은 사회,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 이게 필요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도 자식이 있고. 취해서 안 넌 다 먹고 살아요. 예? 취해서 안 넌 다 먹고 살아요. 아, 예. 그래도 살아가려면 필요 없죠. 그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아무튼, 지금은 처사가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가. 예? 다 사회적인 명예가,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같이 살면 굶어 죽기 딱 좋으니까 누가 이런 삶을 살라고 하겠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귀감이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인간은. 우리 자식한테도 나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 못해요. 저도. 네? 네.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건물주를 꿈꾸고. 그러면 이 얼이라는 것을, 이 한국말이거든요. 한국말인데, 이 말을 어떻게 좀 국제적으로, 한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를 문화의지라는 말로 대신 썼어요. 문화의지. 모든 문화는 어떤 고유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 말이 어떻게 소통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 식물의 종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모든 종자들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어요. 자기를 꽃 피우려는, 자기를 열매 맺으려는 그 의지가 있어요. 해바라기는 해바라기 씨를 맺는 것이지 해바라기가 막 살구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민족이라는 것도 하나의 인종이잖아요. 인종. 인종인데 인종도 보면은 이 종자이기 때문에 민족마다 갖고 있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지. 그 의지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뭐 그거는 규명하기 어렵지만은 뭐 환경적으로 유전적으로 또 뭐 어떤 뭐 혈통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의지가 생겨 있다는 거죠. 그게 다 민족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일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게 의지. 제가 이 문화 의지라는 개념은 그 칸트가 말하는 어떤 그 보편적인 아름다움과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보편적인 미. 그 서양의 미학은 이 황금 비례 같은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어요. 네? 그리스 시대의 그 미학 보시면은 그게 이제 그 비레미예요. 비레미. 가로 세로의 비례가 어떨 때 가장 쾌감을 주느냐. 네? 그거를 1대 1.618, 그 황금제가 될 때 가장 쾌감을 주고 이 자연의 모든 형태들에는 황금비가 들어있고 인간도 그 황금비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이 막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비례의 기술을 가지고 이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서양미학은 기본적으로 그런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서. 그것이 칸트 미학이고 이 서양의 미학이고 우리는 모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러한 미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어떤 절대적인 아름다움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그러한 거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으로 문화의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문화의지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는 민족마다 미를 추구하는 기준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네. 제가 이 문화의지라는 말을 한국의 미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던진 거예요. 뭐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그걸 간파했는지 모르겠지만 학문적으로 이 문화의지라는 개념을 던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술 연구, 문화 연구라는 것은 그 민족에 맞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서양의 종속이 되지 않고 한국의 문화를 한국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서양의 기준으로 보면 아까 막사발이 보이겠냐는 거죠. 네? 그래서 문화의지는 종자처럼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근원적으로 규정하는 본질적 특성으로 시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다. 이 세계는 변하는 것이 있고 변치 않는 게 있어요. 이 정체성은 변치 않는 거예요. 문화의지는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말이 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변치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종자가 자라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계속 변하지만은 계절에 따라 변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변하지만 개나리가 다음에 진단자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체성이라는 얘기예요. 사과나무가 변해가지고 배나무가 되지는 않죠.
사과나무 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른 양태가 변하는 거죠. 이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종자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과나무다, 사과 종자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종자의 특성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 민족의 필요성도 사라지는 거예요. 민족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위기다라는 얘기예요. 네. 진정한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이 얼이 빠짐으로써 생기는 이 정체성의 위기. 우리가 왜 한국인을 이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네? 그 명분이 없잖아요. 그냥 중국어 합치면 안 되니까? 미국인 합치면 안 돼요? 그럼 혜택도 많을 텐데. 왜 우리는 합치면 안 되는가에 대한 명분을 이어가고 있다. 차라리 일제시대 때는 식민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막 몸부림 쳤는데, 지금은 식민화가 된 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는 노력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위기인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줄을 모른다. 이게 위기인 거죠. 그 알면 괜찮아요. 그래도 알면 백신을 개발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당신이 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해요. 또 내가 왜 환자냐고. 우리는 그 숫자를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병이 있어도 정상처럼 생각한다니까. 나의 얼은 민족의 얼과 같은 종자를 이루면서 문화 의지에 따라서 고유한 열매를 맺는다. 사과의 종자는 사과를 열매 맺어야지 사과나무가 배를 맺었다.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자연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상한 거거든요. 물론 접붙이기라는 건 있어요. 그 접붙이기가 문화의 속성이기도 한데 그 접붙이기를 하더라도 그 뿌리가 되는 나무의 특성이 있는 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그 시대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경제 대국이 됐지만 왜 이 한국이 독립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위기다. 이런 얘기가 통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국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겠죠, 그죠? 예, 네.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독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화의 추세에 있는 것이고 지구촌은 이제 하나로 묶여버린 거예요. 예. 뭐 제가 하는 여기서 강의도 지금 뭐 맘만 먹으면 전 세계에 동시 중계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는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문화의 시대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 세계가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꽃피우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섞여버리면은요, 하나가 돼버리면은 경쟁을 위해서 차별화가 필요해요. 네? 그 차별화를 찾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는 차이를 통해서 존속하는 거예요. 그 차이. 차이가 없으면 문화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라고요. 차이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문화의 논리예요. 그게 과학의 논리와 다른 거예요. 과학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문화는 차이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죠.
만약에 싸이가 뭐 서양 뭐 마이클 잭슨이 충분히 내어봤다고 해보세요. 여기에서 맥히겠냐 여기. 싸이의 그런 막춤 같은 것이 외국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맥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뭐 무당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신나가지고 신명의 문화에서 나오는 거지만 외국에는 그런 게 귀해요. 크게 맥히는 거거든요.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케이팝의 열풍이라는 것은 이 놀기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의 이 신명 문화가 빛을 보는 거예요. 문화의 시대에. 과거 같으면 힘들었죠. 근데 이 세계가 하나로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차별화되는 그 지점들이 노출이 되면서 지금은 경쟁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해야 된다고요. 그럼 BTS의 이런 그 성공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살아야 되는가의 그 방향,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지금은 예술이지만 이제는 모든 분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런 차별화된 전략이 없으면은 기술력이 어느 정도 지금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 이미지 싸움이고 그 차별화할 수 없는 차별화할 수 있는 그 문화 콘텐츠 싸움이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팔아먹는 시대가 문화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뭘 가지고 지금 우리를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종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남의 흉내만 내어서는 안 돼요. 이제 서양의 흉내 내가지고는 그 차별화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대까지는 그게 됐어요. 왜냐하면 근대까지는 문화의 시대가 아니고 과학 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먹거리가 사라지겠나 앞으로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 또 이거는 국가에서 이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또 나 같은 연구자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이걸 번역해서 해외로 좀 보내고 그냥 퍼포먼스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정신적 뿌리에서 이 개판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 꿈은 제 책들이 제 책이 다 나오면 이걸 다 영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실린 그림들을 전시를 기획해가지고 BTS와 함께 세계 순회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이 얘기가 달라져요. 거기서 생기는 그 부가가치라는 거는 그동안 뭐 하나의 그냥 지금은 그냥 즐기는 거거든요. 뭔가 삶이 그냥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공연 보고 즐거우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깊은 정신적 뿌리를 이해한다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예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고 이건 그 인간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그 근대 문화가 만들어 놓은 정신적인 바이러스들, 정신적인 악성 코드들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백신을 수출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냥 이 얘기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한국에 의하는 책을 제 아시는 분이 영역으로 번역을 해줬어요. 몇 년간 걸쳐가지고 그 책을 번역을 해줬는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근데 책을 내주겠다는 출판사가 없어서 못 내요. 팔려야죠. 네? 팔려야지 책을 내. 그러니까요. 팔려야지. 출판사는 뭐 그런 자본의 논리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국가에서 해봤는데 이런 일들을 이 중국은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뭔가 그 중국 정체성을, 뭐, 민족적인 정체성을 하는 그런 사업, 뭐 어떤 그 역사적인. 근데 자꾸 그
그 뭡니까 독립공정이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잖아요. 엄청난 투자를 해줍니다. 연구자들. 우리는 그런 거에 따라 다 굶어 죽어요. 저는 그냥 준비해 보자. 뭐가 살아남는지 한번 보자. 저는 뭐 길게 보고 보고 있지만, 아무튼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하게 어떤 미학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먹고 사는 생존과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민족주의 같은 얘기를 잘못 하면은 오해를 많이 받게 되고, 민족에 대한 어떤 열등감을 또 많이 갖게 되면은 문화 사회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무월감을 갖게 되면 또 문화 제국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 문화라는 거는 이게 어떤 정치에서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화의 논리와 정치의 논리는 다른 거기 때문에, 이 그동안 이 문화를 정치에서 자꾸 이용을 해가지고 이 민족주의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그 제국주의 논리로 삼은 거거든요. 일본도 그랬고 또 독일도 그랬고 그 타 민족과의 어떤 그 분쟁을 대립관계를 만들어가지고 민족 내부를 단합시켜가지고 전쟁의 연고를 삼은 거거든요. 근데 민족주의가 굉장히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민족주의는 문화의 논리 속에서 이 꽃피울 수 있는 거예요. 문화의 논리 속에서 그 차별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는 거거든요. 마틴 카노이라는 분이 미국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했지만 식민지 시기 동안에 지배국에 의해서 주입된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예속 상태에 있다. 굉장히 정확한 통찰이고, 지금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왜냐하면 교육이 다 서양 교육이니까요. 의식도 다 서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식민지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 독립운동이 필요한 시기다. 문화 독립운동.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독립군으로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문화 독립운동을 제안하는 겁니다. 정치 독립운동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화 독립. 그것이 어떤 제국주의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한 진정한 우리 민족의 어를 살려가지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독립이라는 거죠. 정신적인 독립. 물리적으로는 지금 독립을 이뤘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예속 상태에 있다. 조선시대는 교리가 좋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정체성이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많은 교류와 영향 속에 우리의 그 종자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지금 못 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못 오고 있고. 근데 지금 경쟁력이 되고 있는 것은 노는 문화. 노는 건 우리가 잘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 비교 미학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생태학적인 자연주의, 자연 친화적인 그 사상에 기반을 한 개념입니다.
제가 던지는 이 비교 미학의 이상이라는 것은 숲에서처럼 서로 다른 종자들이 다양히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네? 제국주의하고 달라요. 제국주의는 하나의 힘센 종자가 다른 종자를 이렇게 통일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 근대까지의 어떤 지배 논리였었고, 이 서양 문화가 지배적인 힘을 발휘했던 어떤 배경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21세기 사회의 비전이라는 것은 그런 양육강식의 그런 문화가 아니라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상생의 관계를 찾아가는, 그 모델은 바로 숲이라는 거죠. 숲. 저 숲에서 지금처럼 하나의 힘센 종자가 다른 종자를 다 통일시켜 보세요. 동물을 다 잡아먹어 가지고 하나의 종자를 통일시켜 보세요. 그러면 숲은 멸망하겠죠. 지금의 이 지구촌의 위기는 바로 지금 그런 위기예요. 하나의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범해가지고 통일시키려는 그 노력이 결국에는 무분별한 자연 훼손과 어떤 단일화된 회질성으로 나가면서 이 지구촌 자체가 실험하게 되는 이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 이 숲이 무너지면은 전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코로나도 이 숲이 무너지니까 생기는 거예요. 야생동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인간하고 섞이면서, 박쥐 같은 야생동물들이 인간하고 섞이면서 지금 전파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행을 잘 다니죠. 외국에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외국에 여행 갔는데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그럼 여행 다니겠어요? 재미없어지는 거죠. 그 나라가 같이 있는 것은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서로 다른 자기 대상을 찾을 때 우리는 그 타자를 통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양의 통일입니다. 다양의 통일. 획일화 통일, 획일적인 통일, 이건 기계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이 통일이라는 말을 잘 써야 돼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좋지만 이 통일이 어떤 통일이냐, 이 다양한 통일이야 안 되고 획일적인 통일이 되면 이거 아주 위험해요. 종말을 의미해요. 획일적인 통일은 자연에서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로 지금 평등을 자꾸 얘기하지만 이 평등이라는 말도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획일적 평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평등은 차별화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차별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평등한 거예요. 무혈의 관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정한 평등은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차이를 확보할 때만 이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그런 평등 사회가 오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런 철학적 깊이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 가진자 뺏어다가 분배해가지고 같이 가자, 같이 잘 살자 이렇게 가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그 방향을 바꿔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그 사람의 어떤 고유성을 찾아줄 때 이 사회는 저절로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이상사회지 어떤 획일적인 분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비교미학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 스스로의 문화적 가치를 읽어서 거기서 나오는 문화적 열매를 나눠 먹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시장 가서
서로 교환하잖아요, 그죠? 내가 사는 걸 팔고 또 내가 부족한 걸 사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가 간의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성. 왜? 타민족에 의해서 내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걸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우리가 못 오는 거는 수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민족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잡을 때 국가 질서가 제국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모델이 없잖아요. 제국주의에서 벗어나면 어떤 모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어떤 모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대안이 없잖아요. 저는 이 비교 미학을 통해서 그 모델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10년 전부터 지금 이 쌓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관심 있었는 사람 별로 없지만 뭐 그건 저도 관심이 없고 아무튼 내가 이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 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문제의식을 치열하게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건가를 찾는 거고요. 내 나름의 어떤 대안을 모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연구하는 이 학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미학하면은 서양 미학이에요. 칸트, 헤겔로 시작되면 서양 미학을 대학에서 다 배워요. 그 동양미학은 다 중국미학이에요. 100% 중국미학입니다. 노장사상이나 뭐 유교 사상이나 불교나 다 중국에서부터 전해진 그 미학을 한국미학이라고 알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한국 문화에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에서 보면은 그 한국 작가의 작품들이 뿌리가 약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저는 이 미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모든 문화의 하나의 그 줄기를 찾고 그 종자의 특성을 거기다 가미를 해가지고 각 분야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하나의 토대를 이뤄야 된다는 거거든요. 한국적인 정치, 한국적인 경제 시스템, 한국적인 문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한국의 미래라는 책에서 이 도표를 그려 보인 거고 서양, 중국, 일본, 한국 크게는 이제 서양과 동양을 나눈 거고 그리고 동양 내부에서는 동아시아의 인근 국가인 중국과 일본과의 차이를 통해서 한국 미학을 정립하는 이런 비교 미학의 방법을 취한 겁니다. 이 서양에서는 이런 비교 미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없지는 않지만 aesthetic comparative라고 하는데, 그 비교미학. 근데 서양은 사실 이 비교를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 자기들 중심으로 문화를 전개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게 발달하지 않아요. 몇 명의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한두 권의 책이 있는 것이지 이걸 본격적으로 개진하지 않아요. 필요성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그 서양의 교육의 세뇌가 돼가지고 우리 정신적 뿌리를
이를 이기에 처했기 때문에 지금은 비교를 통한 차별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학문은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하나의 그런 방향이란 뭐냐. 탈식민주의를 시도하는 국가들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보편적인, 모든 학문은 보편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비교를 한다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특수성을 용인한다는 얘기거든요. 민족의 특수성을 용인한다는 거고, 그 민족을 이해할 때는 그 민족 미학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문의 어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기도 하는 거죠. 이 비교 미학이라는 것이. 그동안 뭐 비교 종교학 이런 거는 있었지만 이 비교 미학이라는 학문은 그렇게 이제 발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교를 하려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저는 문화의지라는 걸 통해서 문화의지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이 그 이 책의 그 1장의 내용입니다. 문화의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같은 어떤 레벨을 가지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서양인들은 확실하게 분화적인 기질이 강하고 동양인들은 통합적인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분화라는 건 나눈다는 거잖아요. 나누려 하나를 둘로 나눠서 증식시키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동양인들은 이렇게 하나를 합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게 그 종자가 다른 거예요. 서양인들의 종자와 동양인들의 종자가 다르다는 건데, 근데 이 통합의 의지도 민족마다 통합의 방식이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중국식 통합이라는 것은 동화적 통합, 동화적 통합. A와 B를 합치면서 하나의 A와 B를 이런 식으로 B가 스몰 A로 바뀌면서 이 오성기처럼 큰별 작은별의 관계를 만들어 버리고, 이런 것이 이제 중국식의 동화. 중국은 지금도 한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수 민족들을 다 이렇게 동화시켜 나가잖아. 지금도 틈만 나면 주변을 확대해가지고 뭐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도 엿보고 있잖아. 이게 문화 의지예요. 유럽도 많은 국가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아니잖아. 분화되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죠? 유럽은. 중국은 한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화시켜 나가. 이게 이제 중화사상이어서 중화사상. 일본은 다른 걸 합치면서 이런 식으로 조직화돼요. 조직화. 서열화를 이루어가지고 합치죠. 완전히 하나처럼. 이게 응축이라고 그랬고, 한국은 A와 B가 합쳐지면서 A의 속성과 B의 속성이 같이 남아있는,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태극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둘이 아슬아슬하게 긴장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이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지금. 남북과의 관계 아니에요. 네? 네. 희한하게 이렇게 국기가 선명이 돼요, 문화의지가. 네? 우연히 제가 연구하다 발견한 건데, 뭐 이걸 뭐 학술적으로 뭐 발표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저는 국기라는 것은 국가의 디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건 그냥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대표적 상징적인 것이 디자인화 되는 거지. 이걸 저는 접합, 접이라는 가까이 가려는 것이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동이라는 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가 되는 것이 가까이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 이것이 문화의지가 다르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겠지만, 우리는 뭐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기는 것이고, 일본은 뭐 섬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중국은 대륙국가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중심으로 세계를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다 그 환경과 관계가 있어요. 저는 문화의지가 생기는 것이. 이런 걸 이해하고
그 문화를 보면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공부하고 여행을 가면 훨씬 더 빨리 그게 감지가 돼요. 차이를 통해서.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에 아무튼 이 공부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했던 공부를 종합해가지고 어떤 그 얼개를 짜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첫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